아마존은 제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같은 그런 의미기도 이 하고요 이곳까지 오게 되는 여러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깊이 저희 가정을 만져주시고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온 쉽지 않은 순종의 길 벌써 9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순종의 땅. 어,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땅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 사실 밀림도 안 보이고 6,400km 세계에서 가장 크고 넓은 강이 흐르는 이곳 아마존은 그저 주님께서 보여주신 슬픈 영혼들의 눈물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아무 가치 없다라고 어, 생각했던 그들. 정말 네가 그런 영혼이 아니야 그들에게 왜곡되어 있던 눈을 열어주고 이들이 참 제자가 되어지면영원하 많은 하나님 나를 만들어갈 일이란 그 소망 하나로 이 사역을 해온 것 같아요 소외된 영혼들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함께 달려온 시간들 어느덧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이야기. 그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아마존까지 갔을까 정말 궁금하시지요? 그 과정은 참으로 불평대학교 원망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참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아마존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이 12년이 되어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게 하시는 많은 과정들 가운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는 기도의 용사들과 그리고 믿음의 개미 군단들을 통하여서 저희 가정을 아마존에서 지금까지 무사히 사역할 수 있게 하셨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저는 남편의 표현에 의하면 김홍도의 풍속도에 나올 법한 강원도 정선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일남 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후 강원도 강릉 대관령 밑자락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녀들이 옷딱이라는 것을 먹고 피부병이 생겨 전국에 좋다고 하는 온천도 다 찾아 다녀봤지만 병이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교회에 가면 그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고 자녀들의 피부병을 계기로 저희 가정은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피부병이 남을 받음으로 복음의 빛이 저희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생겨서 고속도로가 생겨서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옛날에는 구비구비 대관령을 내려와 처음 만나는 곳에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심장병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세브란스 병원을 거쳐 한양대 병원까지 옮겨졌으나 1983년 2월 그렇게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눈을 감으시기 전날까지도 아버지는 같은 병실 다른 환자들에게 천국은 분명히 있다고 고백하시며 마지막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재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고 어머니는 어린 자녀 넷을 데리고 혼자 힘겹게 모든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방학 때만 되면 저희 형제들은 신문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가 되면 서울에서 신문을 가득 실은 트럭이 도착합니다. 그 트럭이 도착하면 저희 형제들은 신문의 광고지를 내기기 네, 시작하고 그리고 팀을 나누어서 자전거를 타고 신문 배달을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네 동생들 과외를 했고 식당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후 교회 처음 발을 디디신 날부터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저는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을 찾으시며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낡은 성경책 사이사이에 저희 자녀들의 사진을 넣어두시고 모두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자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머니는 눈물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로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셨던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시는 든든한 믿음의 모범이 저희 자녀들에게 되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착하고 모범적인 아이였지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라고 듣기 싫어서. 착한 가면을 일찍 쓰게 된 것입니다. 착한 아이의 가면은 깊은 내면에 저의 죄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착한 것이 진짜 내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십자가 그 크신 사랑이 착한 가면에 가려져 참 하나님을 만나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교회에 가면 말씀에서 배우는 아버지의 사랑이 제게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2 여름방학 때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참여하던 중 방언을 받고 인격적으로 처음 주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 사랑이었습니다. 그후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졌고 그때부터 마음 한 곳에 신학교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나의 진로를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각자의 진로를 결정하고 책임졌기에 신학교를 가기 위해선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이명고시를 준비하던 큰언니가 제 마음을 알고 신학교 원서를 사고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로 올라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생으로 바쁘게 학기가 끝나갈 무렵 학교 기숙사 오픈하우스 때 복장이 이상한 특이한 목에는 맥가이버 칼을 걸고 있는 인상이 아주 강하고 강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평소 제 주위에서 보지 못한 조금 독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종 무술을 섭렵한 겁이 없는 사람으로 길을 가다가 잡은 강도도 여러 명이랍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과 학부로 편입을 해한 선배였습니다. 우연히 제가 섬기던 서울 은평구 양광감리교회에서 교육전도사님으로 부임해 오면서 저희는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학부를 졸업하고 남편이 대학원을 졸업하던 날 저희 두 가정이 자연스럽게 상견례를 올리고 한달뒤 2001년 3월 교회에서 결혼식으로 올렸습니다. 저와 남편이 놀라지 마십시오. 10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놀라셨죠? <laughs> 남편은 일남 삼녀의 장남으로 3 명의 여동생들이 있습니다. 3 명의 시누이들은 모두 음악을 전공한 카리스마와 세련미가 넘치는 도시 여성들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가남 말기 환자셨고 시아버 어머님은 뇌출혈로. 인해서 언어 장애와 오른쪽 몸을 전혀 쓰시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몸 상태에 계셨습니다. 과거 남편은 서울 상도동에서 세금 1위로 내던 부유한 집안의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화공 약품을 하시던 시아버님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부모님은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후 독특한 삶을 살아온 남편은 종로 구두 찍새. 여러분 구두찍세는 구두 딱기에게 구두를 찍어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 구두찍세, 가락시장에서 리어커 품파리 그리고 자동차 부품공장, 아구정바 연예계 가수 로드매니저 등 다양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시댁의 분위기를 살피던 제 드레스 도우미분께서 신부 입장 들어가기 바로 직전 제 귀에 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시는군요. 이제 막 결혼식을 올리는 저의 첫 발걸음 앞에 호랑이 굴이라니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그러나 여러분, 그야말로 반전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카리스마 있는 세 명의 신우이들은 호랑이들이 아니라 포근한 둥지 같이 저를 품어주었습니다. 한참 나이가 어린 저를 새 언니라고 꼬박 불러주며 너무나도 많이 아껴주었습니다. 지금은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자란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아버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시어머님은 23년을 병상에 계시다 2019년 5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오던 제 삶은 남편을 알게 되면서 전혀 다른 세상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오페라와 클래식 음악 연주회를 하던 시대과는 다르게 저는 산으로, 들로, 바다로 시골진 풍경과 감성만 담아내는 추억만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실까요? 잔잔한 호수였던 제 삶에 200마력의 모토를 달은 배가 갑자기 입장한 느낌. 깊이 가라앉아 있던 흙들이 뒤집혀 수면 위로 올라오고 파도가 치고 바람도 일고. 사실 저희 부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비전 빼고는 전혀 공통점이 없는 다른 부부였습니다. 저하고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기 힘든 희귀종이랄까요? 먹는 음식, 문화, 성격, 자라온 환경, 비전 외에는 같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짝으로 허락하셔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결혼 후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부곡감리교회에서 4년의 사역을 마치고.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곳은 제 친정과도 같은 교회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도 쉬지 않고 해 주셨고 지금까지 또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 명의 자녀를 가지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첫째를 임신하고 7개월이 되었을 때 태아가 태내 장파열 진단을 받고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집 베란다에 걸려 있는 아기들의 옷만 봐도 눈물이 나고 마음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다음에 둘째를 임신하고 7개월이 되었습니다. 태아의 폐에 물이 차 있고 검, 뇌에도 물이 많이 차 있다고 큰 병원으로 저를 보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태아검사 결과 99% 장애 아이로 판정을 뱉습니다. 머리에 물이 너무 많이 차있고 뇌의 발달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보호감력의온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정과 뱃속의 아이를 위해 작정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무거운 배를 움켜쥐고 새벽 예배당에 앉아 울면서 감사의 기도가 아닌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선한 일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또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요? 아버지 뜻을 알기보다는 또 이런 일이 제게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억울하고 화도 나던지요? 그리고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하나님께 울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며. 생각은 했지만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양수가 적고 태반이 약해 태아가 뱃속에서 잘 자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인큐베이터를 예약하고 저를 분만실이 분만실에 저를 입원시켰습니다. 태아가 출산 바로 전에도 여전히 1.56kg이 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이 유도 분만을 진행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위해 유두분만의 동의를 하고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은 머리 크기와 팔, 다리 길이를 재고 태아의 몸무게를 예상합니다. 아무리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몇 그램 내외라고 하셨는데 많은 이들의 기도 속에 태어난 아기는 2.4kg의 너무나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담당 의사도 깜짝 놀라 이것은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임신 7개월이 되었습니다. 동네 산부인과에서 또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대학병원을 가게 됐고 그곳에서 또 셋째 역시 태내 장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첫째 때와 같은 경우고 한 부모에게서 이렇게 여러 번 발생할 경우 연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장파열로 인해 태변이 나와 칼슘을 빨아들여 이미 태아의 온 몸은 석회, 석회 돌 덩어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고 바로 다음 주 수술 날짜를 잡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연구를 위해 희생을 시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후 매일 밤마다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역시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마음이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고도 고통이 오면 낙심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온 성도들이 또 작정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함께 기도해 주셨는지 그때 그 기도의 열기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떤 성도님께서 태아치료센터에 대한 다큐멘터리 TV를 통해 보시고 서울 아산병원을 예약해 주셨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담당 의사가 초음파를 한참 보더니 태아의 온 몸에 가득 찬 돌덩어리를 보며 본인도 놀랐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의 환자 경험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산 전 사산할 수 있고 살아 있으면 출산 직후 수술해 볼수 있으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도 있었습니다. 아기는 너무나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장이 아직 터져 있는지, 자연 치유됐는지 알수 없으니 우유를 한 숟가락 정도 되는 양을 줘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단번에 180ml의 우유를 쭉쭉쭉 빨며 정말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2013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그 아이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뱃속은 정말 깨끗하게 돌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노력과 또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상황을 저희는 마주했습니다. 태어나서, 태어나, 살아서 태어난 그 자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능력의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제 삶을 계획하고 자녀도 계획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기억이 없던 것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깊이 만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자녀들의 시련을 통하여 착한 가면 속에 숨어 있던 저의 죄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죄. 보이지 않는 제 내면의 냄새나고 더러운 교만과 이기심의 죄. 가득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시련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욕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뜨거운 물의 염단을 통해 순금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딸들은 하나님께서 제 의지와 계획과 염려와 다르게 더 크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딸들의 삶도 인도하시고 계획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친정아버지, 시부모님, 그리고 새 자녀들을 통해 생명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생명도 자녀도 우리의 우상이 될수 없음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후 권지암이란 곳에 있는 오래된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어 후임이 없이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처인 교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좋은 조건에 다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초청을 받았지만 남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된다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상황들을 지금까지 겪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는지 보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제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것이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제 안에 다시 사시는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듣는 즉시 몸으로 옮기는 남편의 속전속결 앞에 죄로 가득한 제 영혼 깊은 곳에서는 역시 하나님의 뜻은 늘 좁은 길이야. 또또또 또또 자기 혼자 하나님 음성 듣나?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데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또한 순정의 가면으로 잘 덮었습니다. 사실 저는 매번 하나님의 음성 따라 순종한다는 남편의 말을 기쁨으로 모두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만 순종한다는 고집불통의 남편에게 많은 사람들이 홍 목사님, 사모님을 너무 잘 만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순정적인 아내를 만나셨습니까? 라고 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의심의 눈초리로 오시면 네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런데 사실 그럴 때마다 사실은 부끄럽게도 저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제 뜻에 더 충실해서 사건 사고를 더 많이 낸 장본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겐 더 빨리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생각하며 오히려 그림자처럼 살아야 하는 사모의 모습에 제 것을 더 지키려고 고집과 자존심만 세지고 자존감은 점점 약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도 늘 말씀하셨지만 제 의의가 하나님 뜻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신우들과 함께 곤지암에 있는 교회를 찾았는데 암담했습니다. 상꼭대기 중턱에 교회라고 알아볼 수도 없는 모습에 교회 이름을 정확히 새긴 나무 현판이 세로로 붙어 있었습니다. 진흙으로 벽이 되어 있어 보기에도 백년의 역사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제, 저의 첫 신우가, 첫째 신우가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오빠, 이 교회로 꼭 와야겠어? 제가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저희 신우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게다가 손가락으로 그 벽을 만지는데, 구멍이 숭 하고 나는 거였습니다. 야 정말 저도 옆에서 어떻게 좀 거들어, 거들어서 남편의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시험이라도 하듯 거기까지였습니다. 전임 목사님께서 어떤 사정으로 다시 그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어 방향이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로 가지 않게 되었지요.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 <laughs> 저절로 외쳐졌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 종로지방 작은 개척교회를 출석하며 종묘 노숙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장로교 강도사 제도와 비슷한 감리교 수련목 일기생이었습니다. 당시 단독 목회를 할수 있게 땅을 주시겠다는 장로님도 계셨고, 100년이 넘은 교회의 담임으로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집 불통의 남편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종로 노숙자 사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내일의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남편이 정말 야속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나 그 당시 수련 목회자로 안수를 받게 되면 100명 이상의 교회 부목이나 개척교회의 단덕 목회를 나가야 하는데 저희는 종로 오피스텔 겨우 몇명 모이는 작은 개척교회에 출석하며, 어, 종로 노숙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감리교회에서는 미파가 되었고, 그 후에 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님 파송입니다. 아멘. 그 당시 동로 근처에서 집을 구할 수 없어서 친언니가 살고 있는 일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방문해 집을 알아보는데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찾을 수 있는 집이 곳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딱 걸어 나오는데 그 가격의 집이 있다고 저희, 저희에게 빌라를 소개시켜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격에 비해 상태가 너무 좋아 보이는 다세대 연립주택 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싸게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옆집이 요즘 TV에 나올 만한 쓰레기 집이었습니다. 밤만 되면 상상할 수도 없는 바퀴벌레 출몰에 고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바퀴벌레는 불이 켜지는 순간 후다다다다.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그런 모습을 보며 거기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치륵 같은 어둠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지라도 작은 구멍을 통해 강하게 스며드는 빛줄, 빛, 빛한 줄기는 어둠을 밝히는데 정말 충분합니다. 우리 삶의 빚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감사한 것은 그때 만났던 그 바퀴벌레는 아마존에서의 삶을 좀더 여유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마존은 바퀴벌레와 더불어 도마뱀도 평생 함께 사는 가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초 분 단위로 간섭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셈을 통해 간섭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반지하에서의 바퀴벌레는 아마도 아마존 삶을 위한 작은 예행 연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후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종묘 공원에서 노숙자 전도를 하며 지내던 남편은 버림받은 너무 많은 영혼들을 보고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 하나님 큰 교회가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며 하나님께 반항이라도 하듯 대형교회의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그 당시 35세 미만이라고 이력서 제한이 있었지만 여러 곳에서 남편을 불러주었습니다. 그 교회들 중한 교회가 저희를, 어, 남편을 면접을 보는데 담임 목사님과 장노님들께서 함께 사역할 저희 남편을 위해 두 달을 함께 작정 기도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과정을 듣고 저희 부부는 너무 감동을 받아 집에 돌아와 허엉 울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그 교회 초청에 감사히 임하고 그 주일날 교회 가서 인사로 인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교회에 가서 인사를 드리기로 한 어느 토요일 남편과 아침 묵상을 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각 응답하라. 서로 이야기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저희들 부르심이 있으려나 봐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역시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건축가로 일하고 계신 어, 남편의 사촌 형님이 수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어느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만날 수 있냐고 하고 저희들에게 물었습니다. 얼른 준비를 하고 저희는 아이들과 형님이 계신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짧은 가벼운 인사를 마치고 형님께서 저희들에게 두꺼운 책을 저희 앞에 펼치셨습니다. 그 책을 보는 순간 저희 부부는 깜짝 놀라 정말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함께 꿈꿔오던 비전이 그책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되고 설계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건축가이시면서 한편으로 전 세계 장애고아원을 짓는 일을 하시는 형님은 학교와 병원, 교회가 함께 연합된 환상의 성교 계획서를 그날 저희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에 저희 부부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아침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고 저희는 순종했습니다. 저희 부분은 하나님께서 큰 교회 사역자보다는 오늘의 만남을 통해 선교회 사역으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형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너무나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으로 내일 부임받기로 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길로 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크, 너무 큰 신뢰를 범한 것이지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허전한 것이 저는 잊지도 않았던 무엇인가가 다 없어진, 다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지요. 큰 교회 사역자로 갔으면 사택과 생활비는 매달 꼬박 주실 텐데, 아직 주시지도 않았는데, 정말 그것을 다 잃은 사람처럼, 정말 허전해하는 제 모습을 보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직도 멀었구나.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지났는데, 사촌형님은 연락이 없으십니다. 한참이 지나고 남편은 형님에게 연락을 드렸고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형님이 더 놀라시면서 그때 했던 성교사역은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하자는 기약 없는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라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길만 간다고 하는 남편도 제가 그 남편을 볼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형님과 중국 청도에 있는 고아원 사역으로 가끔씩 만나뵈었습니다. 한 번은 중국 선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일산에 홍수가 났습니다. 반지하 새파란 반지하가 정말 새파란 곰팡이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저희에게 건강이 너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햇빛이 드는 집으로 당장 이사해라며 그 형님이 3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바퀴벌레의 천국에서 이제 <laughs>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이 입금된 지딱 일주일 되던 어느 날 아침, 아침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국세청이라고 하는데 아침부터 걸려온 전화는 남편을 찾았습니다. 돌려줄 돈이 있으니 남편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감이 쎄하게 오시지요. 약간 목소리는 조선족분 같다고 남편이 하더군요. 요즘은 국세청에도 조선족분들이 일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돌아가신 아버님의 서류 정리 후 세금 관련 전화를 기다리고 있던 차였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때 저는 보이싱 피싱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보이스 피싱이 잘 알려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날 3천만 원을 남편은 그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손으로 이체 시켜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빛이 드는 베란다에 아기 옷 말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게는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까? 하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욕 같은 남편은 불평 하나 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며, 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는지요? 없으시죠? <laughs> 저는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보여주는 이 모든 상황들이 정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옛말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딱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 저를 강하게 이끄시는 것이 꼭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아 많은 날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저희 가정은 놓였습니다. 절망 중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산다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하셔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로 저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반전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던 저는 정말 믿음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처럼 흉내만 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분명히 그 삶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반을 월급도 없이 어린 자녀들과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사용할 것, 심지어 어머니의 기저귀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하여 저희 가정에 채우셨습니다. 저희 가정 안에 온전히 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의 삶을 주님의 주권 가운데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많은 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저희 가운데 임하셨는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저희는 2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간섭하시며 또 채우시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인내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 가정에 베푸신 정말 한 분, 한 분, 믿음의 개미군단과 기도의 용사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너무나 잔잔한 호수 같았던 제 삶을 뒤엎으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저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달은 것은 불평과 원망만 가득했던 제삶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잣대를 재며 하나님 음성 들으며 순종해 간다더니 결국은 저런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그 2년 반이 저희 가족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뭐든 충만했던 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저희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심에 매일 밤이 눈물로 드리는 부흥회였습니다 건강도 우상이 될수 없고 자녀도 우상이 될수 없고 물질도 우상이 될수 없음을 저희 부부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미국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브라질, 쌍파울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사역자를 찾는데 홍목사가 가지 않겠나? 그 당시 고아, 고아 사역을 위해 미국으로 갈 비자 준비가 한창 진행이 되었고 중국의 고아원에서는 저희 가정이 그곳으로 오길 바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중 갑자기 브라질로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 아주 강하게 브라질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문화를 가졌는지, 그 어떤 정보도 없이 저희는, 저희 가정은 브라질, 남미 브라질로 첫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걸음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브라질로 출국 준비를 하는 건강 검진 과정 가운데 큰딸 아이의 심장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가 출국일이어서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또 걱정과 염려가 앞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하지 않은가요? 이제 충분하지 않으세요? 제게 주신 고난 얼마나 더 주시길 원하시는지요? 한국에 있는 동안 수없이 병원을 다녔을 텐데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을 몰랐을까? 이런 심장은, 심장병은 청진기만 되면 알수 있다고 하는데 하는 생각부터 이런저런 불신과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것을 진작 알지 못했을까?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놈의 걱정과 염려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신다 고백하면서도 시험이 올 때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도 불평과 불순종을 반복하는 그들이 딱제 모습이었습니다. 사역하던 쌍파울 영광교회 온 성도님들께서 또 딸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 부대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가는 곳마다 붙여주셔서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딸의 심장은 이미 과부하되어 일을 너무 많이 하여 이미 심장이 두세 배로 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소화, 고혈압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브라질이 심장수술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이고, 사회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무료병원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 크신 계획 가운데 브라질 최고의 심장병원에서 저희 아이가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로 이미 계획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제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지 않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파열로 태어나 그것이 원인이었는지 작은 딸은 아토피 피부염이 심했습니다. 긁어서 피가 나면 입으로 혼 바닥이 정말 피로 물드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피, 아토피 피, 피부염도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연년생을 키우며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이렇게 업고 다니며 무릎 통통증이 심했고 혹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어 시큰거리며. 약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한국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브라질로 가서 어느 날 알았습니다. 제 무릎에 통증도 사라지고 혹도 사라졌다는 것을요.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산을 옮기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러던 어느 날 브라질에서 2년 반 사역을 하고 있을 쯤에 저는 잊을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꿈을 꿉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곳큰 강으로 가라 분명하고 강한 음성이었습니다 꿈에서 본 끝이 보이지 않는 큰 강에 전문 사역자들이 보였습니다 의사 변호사, 건축가, 음악가, 예술가 등각 분야에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꿈의 기억과 음성이 남아서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며칠이 지나도 정말 그 꿈에 대해서 반복되는 그 음성으로 인해 저희는 남편과 오랜 오늘 밤 오늘 밤새 내내 그것을 의논하며 정말 남편과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문인 공부를 하길 원하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문인 공부를 해서 고아가 많은 브라질 빈민으로 더 깊이 들어가 사역하기 원하시나보다 했습니다. 밤새 깊은 얘기를 이렇게 나누며 밤을 코박 새고 남편은 새벽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향해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지를 옮기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남편이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디로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입을 통해 들리는 사역지는 아마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투명하게 대답하며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아마존으로 가자는 남편이 제정신인가? 지금 이제 막 수술을 끝낸 아픈 아이와 대장이 터져서 어떻게 된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딸들을 데리고 지금 아마존으로 너무 뜬금없고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새벽 예배 중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있었고 너무나 크고 강한 음성으로 아마존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남편은 속으로 너무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구했을 때, 너의 아내를 통해 확증해 주신다. 그런데 집에 와서 여보, 아마존으로 가야 할것 같아. 레시기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바라한 것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들고 할렐루야를 아내가 외치며 기뻐할 것을 예상했는데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래요라고. 통명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 하나님 이건 확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확증을 구하고 있었답니다. 남편은 결정이 있다면 옆을 둘러볼 새도 없이 다음 행동이 총알같이 빠른 사람입니다. 저희는 아마존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새벽 기도에서 돌아온 시간 오전 6시 45분. 아마존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아침 7시경 어느 선교사님 댁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 받아 오셨던 선교사님 부부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침 일찍 신뢰를 범하면서까지 급한 마음에 선교사님 댁을 찾아왔습니다. 그분들도 저희를 만나기 전 일주일 전 정말 동역자를 찾아 브라질의 쌍파울을 방문했을 아마존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간증으로 저희들에게 고백을 하셨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놀랐습니다. 그분들은 아마존 사역 사진과 영상이 담긴 USB를 갖고 계셨고 저희 부부는 아마존 이야기를 듣고. 또 영상과 사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글과 원주민, 그리고 아마존 동물들. 저에게는 그때까지도 어떤 마음의 요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정글의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에, 정말 영상 끝에 제 시선이 머무는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을 했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과 콧물과 구멍에 구멍에 모든 물을 정말 뽑아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마존 아이들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극률의 마음을 제가 한참을 느끼며 울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런 저의 남편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는 아마존의 부르심에 확증이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순간 스쳐 지나가는 꿈에서의 음성 두려워 말고 내가 지시한 곳큰 강으로 가라. 저는 하나님, 제가 아마존으로 가겠습니다. 엉엉 울면서 주님께 고백하며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존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늘 남편에만 감동 주시고 순종케 하시더니 진정 저에 대한 첫 부르심의 순간이었습니다. 꿈에서 보여주신 강이 지금 보니 끝도 없이 흐르는 아마존 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저도 남편도 뜨거운 부르심 앞에 정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아마존 이야기에 빠져 있다가 학교에 보낸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바쁘게 챙겨서 아이들을 데리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제가 들어가고, 뒤따라 남편이 들어오고, 우리 장난꾸러기 두 딸이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저희 뒤통수에 대고, 저희 두 딸이 하는 얘기에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아마존 언제 가요? 아이들은 너무나 신난 얼굴로 가방을 열며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희도 몰랐는데 두달 동안 학교에서 아마존 체험기를 공부했고 그날 체험을 마쳤다는 증명서까지 받아왔던 것입니다. 아마존은 어떤 곳이고 어떤 동물들이 있고 어떤 병과 위험한 것들이 있고 그야말로 이미 아마존 방문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요. 저희 네 식구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엉엉 울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우니까 같이 따라 울며 정말 그 미련에서 저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을까봐 아이들을 통해서도 말씀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바로 비행기 표를 구입했습니다. 자녀들을 통한 기도를 시켜주시더니 그날 하나님께서는 제게 아마존에 더 많은 자녀들을 품게 하셨습니다. 비행기로 네 다섯 시간 아마존 주의 수도 마나우스에 도착하여 배를 타고 꼬박 일주일을 들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가정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교회 성도님들께서 아이들의 건강을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워 하시며 만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각자에게 너무나 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저희는 주저함 없이 아마존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을 배로 타고 여행하는 정글은 자고 일어나도 정글. 자고 일어나도 정글 한가운데 정말 같은 곳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여행하는 동안 만네 살과 다섯 살 저희 두 딸은 배 안에서 구구단을 모두 외웠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어 그때 그 아프고 힘들게 태어난 아이들이 아마존에 도착해서 얼마나 건강하게 뛰노는지요. 우리 악어 보는 거야? 원숭이도 보는 거지? 그 없이 질문을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표정 보세요. 정말 행복하지요.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저희 가정은 아마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두그두 그두 딸들은 지금까지 아마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저희 부부보다 더 훈련된 선교사로 지내왔습니다. 아마존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 쉬지 않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음성 듣지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가졌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아마존이라는 곳에서 회개와 감사로 매일매일이 은혜였습니다 또한 매일 죄인됨을 고백하며 제 자신을 십자가에 올려드렸습니다.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과, 가면이 없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변명도 이유도 필요 없이 하나님과 매순간 함께 걷는 것이 그것을 훈련했습니다. 아마존에 와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제 인생 전체를 디자인하셨구나였습니다. 과거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원망만 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쓰실, 그런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돌덩어리 뿐인 저를 감히 순금같이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마존에서 살, 아마존 가운데 삶은 저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서 저를 향한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정말 넘치고 넘쳤습니다. 부어주신 사랑과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의 이야기들은 사실 오늘 밤을 꼬박 세운다고 해도 다 이야기 드릴 수 없겠죠. 제가 있는 아마존은 브라질 북서쪽 콜롬비아 남쪽 그리고 페루 북동쪽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강한 가운데에 산타, 페루 산타로사 섬이 있고 그섬 가운데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콜롬비아와 브라질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쪽에서는 저희들의 사역에 감동을 받아 자신들의 예, 출륭한 스펙이 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희 공동체의 고, 교사로 헌신해 주는 현지 청년들과 함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앞으로 그곳에 문화 예술을 통한 기독교 대안 학교를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글 안에서 만들어진 새 나라를 매일 오가며 저희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처음 남편이 여 8시간 페루 섬을 걸으며 병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침도 나주고 획충약도 나눠주며 마을과 집들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어 빌려 쓰던 집의 나무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작은 나무 집을 하나 구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좋은 친구들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을 제외한 남미 전 국가가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로 브라질어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 국경은 나눠져 있지만 한 동네처럼 오가는 이곳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그리고 두 언어가 섞인 볼뚱 요리라 하는 재미있는 곳입니다. 아마존의 사역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샤머니즘이 강한 원주민 부족들은 해, 달, 물, 각종 동물들도 신이라 하여 주술 문화와 영적 혼동, 알코올 중독, 성적 타락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로 나가는 마약의 코카인이 70% 이상이 페루에서 재배되고 콜롬비아 게릴라군과 브라질갱 조직들에 의해 움직이는 곳. 그곳에 저희 좋은 친구들 교회 부에노스 아미구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엄청난 세, 저, 엄청난 전략과 함께 사탄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함께 사역하는 제자들도 한때는 마약 재배와 유통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만나 삶이 변화되고 또한 그들이 받은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인과 병자들과 친구되어 주신 예수님의 참사랑을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마약은 사탄의 마지막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배신하게 하고 살인도 하게 만듭니다. 마약 집단에 의해 한 가족이 몰살하기도 하고 아들을 잃고 부모를 잃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루 열심히 땀 흘리고 벌수 있는 돈은 20입니다. 그러나 단 하룻밤만 마약을 보관하면 1, 2천은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그들에게 양심을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는 약속이며 결단입니다. 제 딸들과 비슷한 나이의 여자 아이들은 누가 아빠인지도 모르는 자녀들을 출산하고 술과 마약에 쩌들어 죄악이 팽배하고 깊이 알면 알수록 순수해 보이는 그 속에 두려움과 저주가 저들을 사로잡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 자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그들의 영혼을 무당에게 팔고 평생 악한 영의 종으로 살게도 합니다. 귀신 들린 자도 많고 거짓과 거짓말이 판을 치고 속고 속이고 정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연합한 곳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목숨을 위협해 올 때도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한번은 인디오마를 갔다가 녹차라떼 같은 너무나 맛있는 것을 대접 받았습니다. 날씨도 덥고 습하니 달달하게 대접받은 그 음료를 저는 한 번에 마셨습니다. 그후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코카이으로 만들었던 마약 음료였던 것입니다. 남편이 바로 응급처치를 하고 사회를 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기도회를 마쳤는데 갑자기 제 온몸이 꼼짝도 할수 없고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순간 저는, 아, 이렇게 죽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수 없이 그 자리에 꼬꼬라져 있는데 지나간 모든 것들이 정말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죽는 순간은 지나간 이들을 다 보이시나보다 했습니다. 남편이 제 머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자 호흡이 터졌습니다. 어느 주일날 브라질 인디오 마을에서 언니를 방문하러 온 줄리아의 딸이 예배당 문 밖에 서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을 강하게 거부했던 것이지요. 힘이 세지고 소리를 지르고. 분명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아이를 강대상으로 강대상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가 몸이 활처럼 구부러지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씨름하고 이상한 괴음을 내며 이 아이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스, 에스 미 살바도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영들의 장난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곳에 사탄도 엄청난 전략을 갖고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남편이 인디오마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큰딸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목소리를 내기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사탄의 장난임을 바로 알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저희 딸 아이는 아라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그날 귀신을 쫓았던 그 인디오 마을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쫓아낸 귀신이 제 딸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사탄은 끝까지 쫓아와 자녀들까지 공격합니다. 인디오 마을 한가운데에서 학생부 수련회를 하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강한 싸움이 있는 곳인지 사탄들이 학생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쓰러지고 거품과 가래를 뿜어내고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교지와 선교사들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힘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오늘 함께 하시며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이땅 끝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약으로 거문도는 많이 흘러가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 가난에서 병들고 병들어서 가정이 깨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곳, 저희는 외인구단과 같았던 지금의 14명의 리더들과 또 현지 교사들과 함께 선교 공동체, 빵집, 목공소, 집짓기, 기숙사, 공복방 사역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마존의 어린이들과 마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술과 방탕에 그들의 인생을 쏟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 속에 자신이 가치없다고 여긴 이들, 그러나 저와도 함께하신 주님께서 그들 속에도 함께 사시길 원하시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계심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역의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셨습니다. 물질, 건강, 자녀도 우상이 될수 없다 말씀하시며 오직 순종의 걸음과 훈련이 아마존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였음을 고백합니다. 선교의 현장. 선교의 사역의 현장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그런 전쟁터와 같은 이런 사역지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멜레과의 싸움 중에 여우수와 모세, 아론 그리고 훌 이들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우수와는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로 향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 지팡이는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모세는 여우와를 전쟁 중에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늘 향해 두손 높이 들고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다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훌. 그런 모세를 바라보며 그가 피곤함을 알았고 돌을 가져다 모세가 그 위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12절 하나는 이 편에 서서 하나는 저 편에 서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멜렉과의 싸움은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처럼 아론과 훌은 어떻게 모세의 피곤함을 알수 있었을까요?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 처한 상황과 마음을 헤아리려 애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함께 산 위에 서서 기도하던 그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본 것이 아니라 함께 중보하며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도 보고 느꼈기 때문에 돌을 가져다 앉게 하고 그들의 양쪽 손을 함께 들어 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속에 여호수와 모세, 아론, 훌은 철저하게 한 팀이 되어 각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 중 이들의 모두 팀플레이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터와 같은 선교지로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받은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소명을 위해 죽기까지 사명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순종은 분명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집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온몸으로 즉각 응답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그리고 목회자로 사역자로 집분자로 교사로 기도자로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그게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애쓰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 즉, 소명을 받고 사명을 다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사역자와 성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부르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의 나라를 인도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리시며 마른 뼈를 살리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니엘 기도회와 함께하는 모두를 축복해주시고 결단케 하시옵소서, 참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